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어느 시간 또 이렇게 뵙네요. 지난 영상도 잘 보셨나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독재 정권에서 살아남을 히든카드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히든카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는 감사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문을 꼽은 이유는 저희 양아버지 사건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국경경비 총국이 해산될 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양아버지가 국경경비 총국이 1990년대 중반에 해체가 됐습니다. 총국장이 자살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해체가 될때 양아버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양아버지가 동네는 1993년 4월 25일 날 저를 강제 입양한 이후에 제가 여기서 강제자를 붙이는 이유가 제 의사 없이 저희가 꼬진 납치되다시피 그 집에 입양이 됐던 겁니다. 입양한 이후에 그것을 자료로 꾸며가지고 김정일한테 사연을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김정일이가 그 사연을 보고 당시에 친필 소환을 뭐라고 나왔냐면, 양아버지 이름을 딱 밝히면서 훌륭한 당일꾼입니다. 라고 친필, 김정일 친필 사인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개인이 직접 받은 감사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문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았냐? 국경경비총국이 해산이 되면서 거진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당시에. 공중분해가 되면서 국경경비 총국 여단들이 각 도에 있는 인민무력부 군단들에 막 배속이 됐습니다. 당시 양아버지 연대 115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 군관들이 100% 다 군복 벗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군관들이. 그 속에서 딱두 명이 살아남은 것이 바로 연대 정치위원이었던 양아버지와 참모장이 살아남았습니다. 연대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상당히 비상했고 작전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었고 연대 참모장은 당시 라진선봉 여단 참모장으로 갔습니다. 네, 저희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머리 비상하지도 않고 그냥 정치위원이에요. 근데 원래 양아버지도 처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왜? 당시 김일성이 죽은 지가 3년밖에 안 되는 1997년도 있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죽은 지 이제 3년이 되는 해였고 그해 4월 15일도 애도 기간, 3년까지는 북한이 애도 기간을 김일성이 생일이나 김일성이 사망한 7월 8일, 7월을 애도 기간을 거진 한 달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이 양아버지 생일이었거든요. 4월 1일 날 정치부 간부들하고 집에서 춤판 놀음을 벌였습니다. 그게 림꺽정에서 북한 영화 림꺽정에서 나오는 등에다가 바가지를 넣고 꼽새춤을 막 춘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북한식의 그런 생일놀이 파티를 열은 거예요. 애도 기간에. 원래 북한의 애도 기간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출도 철저히 금지되고 그 기간에 모든 군부대들은 특별 경비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긴장화되고 그 기간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은 절대로 누구도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도 기간에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몇달안 있어서 국경경비총국이 통째로 공중분해가 되면서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들어갈 때 연대 모든 장교들이 100% 다 군복을 벗었습니다. 군복을 벗을 때 진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양아버지는 구군단 당군 동역과 과장으로 가더라고요. 양아버지가 그러한 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당시에 애도 기간에 술판을 벌렸다. 라는 신고와 고소가 상당히 군단하고 중앙당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양아버지가 거기서 살아남은 이유. 승진도 아니고 연대 정치위원회에서 과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장. 과장급은 정치위원급하고 과장급은 분명히 차이 있고 결국은 직책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나 연대급이 아니라 군단급이라는 데서 조금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양아버지가 거기서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그 감사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선 뭔가는 인사 교체가 일어나고 뭔가는 싹쓸이 물갈이가 일어날 때에는 상당히 감사문 기록이라든가 1호 사진이라든가 뭐 무슨 1호 행사에 참가했다든가 그리고 훈장 이런 경력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으로 감안이 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는 그 북한 정권에서 살아남는데 또 가장 필요 그것들이 바로 기금 증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금 증서를 가만 보니까 예전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충성의 당자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당자금이 지금 기금 증서로 단어가 바뀌어진 겁니다. 북한에서는 기금 증서를 가지고 뭐 한 2,000불 정도 당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기금증이라는 걸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국 뭐 입당도 하고 뭐 출세도 하고 뭐 자리도 막 사고 그런다는데 저희 때에도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때에는 충성의 당자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 충성의 당자금이 한 당원당 2,000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부부가 당원이었잖아요. 4,000원을 당시에 내라는 건데 당시에 쌀 한 키로가 100원 할 때입니다. 4,000원이면 얼마예요? 당시 4,000원이면 저희 가족이 식량 40kg로 쌀이 그때 당시 한 키로에 100원을 했으니까 쌀 40kg면 옥수수 최소한 60kg, 70kg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몇 달치 살 식량이거든요. 근데 실제 당시에 우리 문덕에서 한 농장원이 출신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인데 당의 충성의 당자금을 당원당 2,000원씩 바치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한 10,000원을 개인 이름으로 10,000원을 당에다가 충성의 당자금으로 바쳤답니다. 그때 농장에 아예 소문이 포다하게 났거든요. 그것도 돼지를 전부 길러가지고 당자금을 10,000원을 바쳐가지고 나중에 결국 입당한 사례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 기금으로 변화되어서 북한 정부에게 강제로 충성하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어떠한 인사교체라든가 다양한 그 독재 정권 안에서 뭔가는 대이변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렇게 북한 정부에 충성을 했거나 독특한 이러한 감사문이라든가 1호 사진 이런 것을 찍었을 때 북한 정부에서는 살아남기 가장 유리한 또 하나의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에서 살아남는 히든 카드. 예, 뭔지 아셨나요? 첫째, 1호 사진, 감사문, 그리고 접견자, 훈자, 그리고 기금 증서, 충성의 당자금 같은 이러한 북한 정부에 얼마나 충성했고 북한 정부에 충성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은 것을 나중에 자기가 위험할 때 그것이 대체가 된다는 이러한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북한의 또 다른 좋은 내용들 있으면 다음 영상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